김성태 트레이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자, 일단 몸매가 너무 부럽습니다. 예. 우리 대사증후군 요거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단순한 테스트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다들 앞으로 나란히 하는 포즈 알고 계시죠? 아, 그걸 알고 있죠. 네. 이 동작을 앉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앉아서요? 네. 이 자세로 예. 흔들림 없이 20초간 유지하면 예. 대사증후군의 확률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자세로요? 네, 아주 간단한 테스트죠. 흔들림 없이 20초간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방법으로 대사증후군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대사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없고 이제 지방이 많아서 복부 비만 때문에 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자세는요. 사실은 배가 볼록 나온 예, 복부 비만 있는 경우 그런 자세가 유지가 안 되고 그다음 허벅지 근육이 없으면 그렇게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힘들 것 같은데. 근육이 허벅지 많고 복부 비만이 없어야만 그 자세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아 그렇다 보니 최준영 씨가 먼저 네. 좀 나와서 네. 한번 먼저 옆으로 네. 예. 아, 이렇게 다리를 네 어깨너를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 주시면 쪼그려 앉는다 생각하시고 뒤꿈치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상태로 가슴과 허리를 펴는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어, 네. 너무 편안하신데요? 네.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워낙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예요. 네, 지금 아주 좋은 자세이긴 한데 네. 엉덩이와 뒤꿈치를 조금 더 붙이려고 노력하면 더 좋은 자세가. 네, 네. 붙이고 뒤꿈치를. 아, 네. 잘하시네요, 진짜. 20초는 뭐 지금 오. 지났어요, 20초. 아, 지났습니다. 아, 예, 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석 씨, 김한석 씨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저도 했는데요. 뭐. 한번 해보십시오. 네, 김한석 씨 한번 네. 보여주세요. 아니 한석 씨 요즘에 배가 좀 나와가지고 네. 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못 해가지고. 네. 아 맞아요. 예. 네. 에이 충분합니다. 저도 안 해요 운동. 이렇게 그 상태에서 쭉 앉아서 뒤꿈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김한석 엉덩이는 눌러주시고요. 네. 엉덩이가 엄청 크네요. 네. 더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더 앉아야 되는데 네. 이게 유연성에 따라서 앉아지지 않는 분들도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리가 짧아서요. 네. 아 이게 좋은 그래도 지금 엉덩이가... 하체 힘으로 굉장히 잘 버티고 계세요. 다리가 지금 엄청 떨리고 있어요. 뒤꿈치를 많이 뜨네. 네. 잘하시네요. 아 예. 김정은 아나운서 나와보시죠. 저요? 예. 아니 갑자기 전을 시키셔가지고. 네. 근데 제가 하체가 좀 부실해가지고. 예, 땀을 흘리시네요. 예. 이 땀까지 흘릴 정도 일인가요? 아, 식은땀이 아니에요? 와. 죄송합니다. 식은땀이 아니에요. 아, 예. 그대 네. 가슴을 편 상태에서 그대로 예. 앉으면서 뒤꿈치를 자연스럽게 들어서 엉덩이 쪽에.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별거 아닌데 하시는데 해보면 땀이 나요. 최대한 움직임이 없게. 네. 그리고 지금, 호흡을 자연스럽게. 네, 굉장히 잘하고 좋아요, 지금 좋아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 20초 정확히 찍겠습니다. 시작. 아, 지금 이미 1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합니다. 종아리가 근데 굉장히 가늘어서. 종아리가 가늘어서. 괜찮을까 싶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복근과 네. 허벅지의 힘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아니, 저기요, 버티는 힘이 시간이 건가요? 지나면 지날수록 네. 전신의 힘이 사실 다 필요한 거고 하체의 힘이 아무래도 선생님. 가장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대사증후군이 없다는 얘기죠? 이 자세를 하세요. 근데 이게 운동도 되겠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가만히 네.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네. 이게 등척성 운동이라고 맞습니다. 정지된 네, 정지된 근육들이 운동량이 네.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걸 버티는 힘에서 운동량이 상당히 높습니다.